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제8장 고급 전조, 변성화음 전조에 이어서 이번에 변화화음 전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화음 전조는요, 말 그대로 변화화음을 이용해서 전조하는 방법인데요. 다음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네오폴리탄 6에 의한 전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증육화음에 의한 전조가 있습니다. 증육화음 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태리 6, 그 다음에 프렌치 6, 저먼 6,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먼 6와 딸림 7화음, 이명동음표기에 의한 전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네오폴리탄 6는,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네오폴리탄이 뭐죠? 메이저나 마이너나 2도. 그쵸. 2도. 메이저에서는 2도가 단사마음이고, 마이너에서는 감사마음인데, 2도를 먼저 뭐로 만들어주죠? 그렇죠. 장사마음으로 만들어주죠. 장사마음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있죠. 이것은 일종의 오르계적 방법으로, 오르계적 방법으로 전조하는 것인데, 네오폴리탄 6가 무슨 마음? 장사마음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장조의 주사마음이나 단조의 부사마음으로 연결시키는 전조하는 것. 일종의 공통화음 전조죠. 공통화음. 공통화음 전조를 우리가 무슨 전조라고 했나요? 이거를 온음계적 전조라고 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온음계적 전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여튼 네오폴리탄 6는 장조든 단조든 2도를 장사마음으로 만들어 준후 자리바꿈을 한번 해주는 거죠. 여기 지금 이그잼플 203을 보시면 C메이저의 원래 레파라는, 그쵸? 단사마음이었습니다. 단사마음이었죠. 그런데 레가 장사마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플랫, 라플랫 해줘서 이 레플랫이 일전이 해준 게 바로 네오폴리탄 6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C메이저 1도가 나오고요. C메이저 1도의 네오폴리탄 6, 레플랫, 파, 라플랫은 자, 이거는 D플랫 메이저 1도가 되죠. 이게 장사마음이니까요. 장삼 화음이니까 D플랫 메이저의 1도와 공통화음이 되죠. 그쵸? D플랫 메이저는 플랫 5개, 심이 라레솔이 붙은 D플랫 메이저죠. D플랫 메이저의 1도와 공통화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통화음 전조를 통해서 전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도가 나와주고, D플랫 메이저의 5도, 그 다음에 7이 나와주고, D플랫 메이저의 1도, 퍼펙트 어센티케이던스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오폴리탄 6에 의한 전조가 바로 일종의 오는계적 전조, 오는계적 전조죠. 오는계적 전조, 즉 공통화음 전조라는 거죠. 자, 공통화음 전조는 마치 수학의 교집합처럼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거죠. C 메이저에도 속하고 D 플랫 메이저에도 속하는 전조. 자, 이럴 때뭘 이용했어요? 바로 네오폴리탄이라는 변화화음을 이용해서 전조했을 경우 네오폴리탄 6에 의한 전조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증육화음에 의한 전조. 증육화음 우리 기억나시죠? 증육화음 포함한 화성들 해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탈리안 6, 두 번째 뭐가 있나요? 프렌치 6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먼 6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는 뭐 이런 거 지역과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태리는 6는 이태리에서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 뭐예요? 모두 이세 가지가 증육화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증육화음 포함되는 변화음을 이용하여 무슨 방법으로요? 바로 반응계적 방법으로 전조가 되는 방법이 바로 이 증육화음에 의한 전조라는 거죠. 그래서 원조의 음계음을 바꿔서 조의 증육화음이 포함된 상행 변화음. 그쵸? 뭐예요? 파샵이나 라플랫이 붙었겠죠? 를 전조하며 유도되는 과정은 반드시 무슨 과정? 반응계적으로 유도되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반음의 변화로, 의도되는 반응계적 전조라는 거죠. 여기 지금 이그댐플 204에 보면 메이저의 이탈리안 6 파샬 라플레토 일전이, 자, 2도 7 갖고 만든 레 파샬 라플레토 프렌치 6, 그 다음에
4도 7, 파샬라 플랫 또미 플랫. 전문 6가 나오죠. 자, 세개다 뭐예요? 파샵 라플렛이라는 음을 포함하고 있고, 이게 중육도죠. 이 파샵은 어디로 진행해요? 자, 솔로 진행하고, 라플렛은 또 어디로 진행해요? 라플렛도 옥타브 솔로 진행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선적인 진행이라고 하죠. 그쵸? 옥타브, 솔과 솔 사이에 파샵은 솔로 가고, 라플렛은 솔로 가는 이런 선적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적인 진행. 선적인 화성 진행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C 메이저 1도가 나오고 5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탈리안 6가 나왔죠. 레가 바로 레 샵으로 변했습니다. 자, D가 D 샵으로 변했어요. 반으로 변하죠. 그럼 여기에 뭐예요? 이게 무슨 조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A 메이저의 이탈리안 6죠. 그다음에 5도가 따라왔죠. 자, 기억나시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C 메이저 1도 6 나오고요. 자, 테너가 도에서 도샵으로 변했습니다. 또 미가 미플랫으로 변했어요. 그쵸? 지금 단 6도가 이렇게 똑같이 지금 샵으로 가고 플랫으로 갔습니다. 그럼 도샵은 당연히 어디로 가요? 레로 가고 미플랫은 또 레로 가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바로 반음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증육화음에 의한 전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프렌치 아, 이탈리안 프렌치 조먼 식스만 이해하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게. 바로 조먼 식스와 딸림 칠화음에 의한 전조인데, 이거는 바로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이명동음 전조죠. 이명동음. 무슨 말이냐면, 여기 205를 보시면, 이젠플. C메이저의 파샵 라플렛도 미플렛 조먼 식스가요. 자, 이거는, 자, D플랫 메이저의 라플렛도 미플렛 소리랑 이명동음이 된다는 거죠. 뭐가? 즉 F샵 미 G 메이저의 솔 플랫과 뭐예요? 이명동음 된다는 거죠. 이명동음 되면 우리가 이런 표시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F샵은 G 플랫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명동음 전조를 이용한 전조가 바로 저먼 식스와 딸림 칠화음의 이명동음 표기에 의한 전조죠. 자, 그래서 핵심 이론은 뭐예요? 저먼 6의 화음 구성음이 바로 딸림 칠화음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전조를 포인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지금 반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명동음 된 거죠. 여기 이그잼플 보시면 지금 C메이저의 4도 6, 저먼 6가 나온 다음에 여기 지금 솔플랫이 나왔죠. 파샵이 솔플랫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은 거죠. 뭐예요? D플랫 메이저의 5도 7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표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D플랫 메이저 써주고 5도 7이라고 적는 게더 맞다고 보는데, 예, 직관적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조가 되는 게 이명동음 전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뭘 주의할 점이냐면, 양쪽의 화음, 즉, 원래 오리지널 C 메이저에서 D 플랫 메이저를 전조할 때 양쪽의 화음이 모두 무슨 위치? 기본 위치여야 하고 생략되는 음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전조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변화화음 전조입니다. 변화화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네오폴리탄 6를 이용한 무슨 전조? 그렇죠. 공통화음 전조. 마치 오는 계적 전조랑 똑같죠. 공통음을 사용해서. 두 번째는 증육화음에 의한 전조인데요. 이탈리안 6, 프렌치 6, 저먼 6를 이용한 건데, 무슨 전조예요? 즉, 반응계적 전조를 말해요. 반응계적 전조. 반음의 변화. 반응계적 전조. 고급 전조죠. 이태리 6, 프렌치 6, 저먼 6를 써서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반음의 변화를 위해서, 그쵸, 전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레가 레샵으로 간다든지, 도가 도샵으로 갔을 때, 반응계적 전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슨 전조? 그렇죠. 이명동음. 다른 일은 같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F샵이나 솔플랫이 C메이저 F샵, 저기 저먼 6의 F샵은 D플랫 메이저 5도 7의 7음인 솔플랫과 같다는 거죠. 자, 오늘 변화음 전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동영진행과 병진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